Hi, Inb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Inbi. 오늘은 바로 I'm a dog person. I'm a dog person. 나는 개 사람이다? 이거 혹시 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표현의 진실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특이한 표현을 볼 건데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Are you a dog person? Are you a dog person? 당신은 개 사람인가요? 이런 뜻으로 오해하고 욕으로 오해하기 정말 딱 좋은 표현인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번역기를 돌려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개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번역기도 모르는 표현을 볼 건데요. 이건 사실 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무슨 무슨 파, 뭘 좋아하는 파, 민트 초코 파, 이렇게도 하죠. 이런 것처럼 강아지 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응용되고 사용합니다. I always love going to the dog park. I am a huge dog person. I always love going to the dog park. I'm a huge dog person. 나는 항상 강아지 공원, 개 공원을 가는 걸 좋아해.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외국에서는 이렇게 강아지 공원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반대 표현이 있겠죠? Cat person. Cat person.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바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집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e's more of a cat person. He knows all the breeds. He's more of a cat person. He knows all the breeds. 그는 좀 더 고양이를 좋아해 라는 뜻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종을 다 알고 있어.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혹시 다른 표현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People person. People person.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패턴을 적용해보면 됩니다. 바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의미가 더 많습니다.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로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같이 다니고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She's a people person and will probably greet the guests very well. She's a people person and will probably greet the guests very well. 그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다루고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손님들을 잘 맞이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morning person. morning person. 이건 바로 아침형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뭔가 반대 표현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사용한다면 night person, night person. 이건 또 저희가 사용하는 저녁형 인간, 올빼미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re you a morning person or a night person? Are you a morning person or a night person?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Are you a coffee person or a tea person? Are you a coffee person or a tea person? 이런 식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또는 아니면 차를 좋아하고 마시는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아무 음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종류로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I'm not a beer person. I'm not a beer person.
나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고 별로 마시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재밌는 표현을 봤습니다. Dog person, cat person, people person, morning person, night person, drink perso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 Thank you.